네, 클로즈드 가드에서 한쪽 팔을 백테이크 하듯이 쭉 잡아당깁니다. 상대팔을 쭉 밀어주고요. 상대 어깨 잡고 골반 약간 틀어서 수입. 2점이죠. 마운트 바로 올라타서 4점 먹고, 상대팔 놓지 말고요. 무릎을 상대 머리 쪽에 올리고 상대팔 잡아 당기면서 백테이크 총 10점이죠. 초코로 경기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. 다시 보시면은 한쪽 팔 쭉 잡아 당기면서요. 팔 쭉 펴고 골반 약간 틀어가지고 수입 2점이죠. 바로 마운트 올라타가지고 4점. 상대 팔 놓지 말고 상대 목기 잡고 팔 잡아당기면서 백테이크. 그래서 총 10점이 되는 거죠. 초크로 이제 경기 마무리하면 되고, 클로즈드 가드에서 백테이크 되지만은 이렇게 수입해서 마운트 그 다음에 백테이크 하면 10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